안녕하세요. 산책꾼입니다. 오늘은 제27회 한국 줄란 예배풍 전국대회가 열리고 있는 경남 합천 실내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. 오늘 아침엔 바람이 좀 싸늘하게 불고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. 올해 유례없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모임과 활동들이 제한되어 있었지만 전 세계에서도 놀랄만한 그런 방역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. 자, 입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입장하기 전에 먼저 입장 안내소에서 주소, 전화번호, 체온을 측정한 후에 손목에 이 띠를 착용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. 자, 2차 발열 체크도 하시고요. 입장하겠습니다. 아직은 좀 이런 시간이라 한산하네요. 자, 천천히 한 바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. 대상은 호피반 100호입니다. 색감이 정말 맑고 화려합니다. 잎 전체에 선명한 무늬를 남깁니다. 금잔입니다. 정말 좋네요. 우수상을 차지한 호피반 사계입니다. 물이 잘 들었네요. 그 옆에는 남명장상을 받은 산반입니다. 정말 화려한 산반이네요. 색깔이 정말 좋습니다. 그 다음에 특별 대상을 차지한 복륜반 남상관입니다. 힘이 있습니다. 쭉쭉 뻗어가지고. 그 옆에는 창시자상인 호피반 사계입니다. 색깔 정말 잘 나왔네요. 그 옆에는 중투어 진주수입니다. 화려한 무늬가 정말 좋네요. 이것은 단엽종 난초입니다. 잎에 끄칠끄칠한 그런 라사지가 들어가 있습니다. 금상을 차지했네요. 그 옆에는 중토 신문입니다. 색감 정말 좋습니다. 이거. 사계가 많이 나와 있네요. 이것도 사계입니다. 이것도 호피반 무늬가 잘 들어 있습니다. 자, 그 옆에 환엽이 한쪽 보이네요. 잎 끝이 굉장히 둥은 겁니다. 서반 무늬도 살짝 들어 있는 걸로 보이네요. 서호반입니다. 아, 정말 색감 잘 들었습니다. 이런 걸 산에서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
옆에는 백복륜 진설관입니다. 서반입니다. 사피반 청옥산입니다. 뱀 무늬같이 얼룩덜룩하게 이렇게 잎에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. 호피반이 많이 나오네요. 지금 조금 이른 시간이라 사람들도 한산하고 마무리 준비 작업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정리가 덜 된 그런 느낌이 드네요. 단엽종입니다. 그 옆에는 사피인데 이것도 무늬가 화려하네요. 3반 동년입니다. 잎끝도 하나 안 타고 잘 길렀네요. 아, 여기 조금 탄 게 보입니다. 동년은 잎끝이 잘 탑니다. 꽃도 두화가, 3반 두화가 피는데 아주 좋습니다. 이건 역시 아가씨네요. 아까 본 아가씨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. 그리고 우수상을 수상한 단엽 중투 호정입니다. 아, 색감 정말 좋네요. 이 폭도 굉장히 넓고 화려합니다. 단엽 하시는데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. 똑같은 종자입니다. 꽃대를 하나 달고 있네요. 여기도 한 쪽이 보입니다. 아, 백복륜인데 색이 정말 좋습니다. 이 폭도 넓고 강건한 그런 이미지네요. 이것은 3반 중투입니다. 잎 끝에 3반 무늬와 동시에 중투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. 잎 끝이 탄 게 조금 아쉽네요. 멋진 환엽도 보입니다. 잎 끝이 뾰족하지 않고 이렇게 둥겁니다. 잎도 굉장히 두껍네요. 그리고 복륜 개백입니다.
이건 설란이라고 하는 난초인데 솔잎처럼 아주 가늘다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. 야, 사피반 정말 화려한 게 나왔습니다. 계속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